오늘 이슈는 시리 결혼, 복터, 돌고래입니다. 시리한테 프로포즈했다가 거절당한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리야, 나랑 결혼하자. 그냥 친구 사이로 남죠, 네? 왜냐면 시리가 이미 결혼했거든요. 상대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비서 알렉사입니다. Hey Siri, call me wife. From now on, I'll call you. 최초의 인공지능 부부가 탄생한 건데요. 지난달에 오스트리아의 궁전에서 화려하게 식을 올렸죠. 사실 이번 결혼식은 6월에 열릴 유럽 최대 LGBT 축제 유로프라이드를 축하한 이벤트입니다. 올해 축제 장소가 빈인데 마침 오스트리아 동성결혼이 올해부터 합법화 됐거든요. 유명 드래퀸 스타가 주례를 했고요. 동성커플 하객들이 참여해서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시리 부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첫 만남과 데이트, 신혼생활까지 자랑하고 있는데요. Hey Siri.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아, 닭살 돋네요. 생쇼?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햄버거 먹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한 입만 달라고 애처롭게 바라보는 눈망울을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싶죠. 사람 음식이라 건강이 안 좋으니 줄 수도 없고 견주들의 이런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버거킹에서 이색적인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반려견용 와퍼를 증정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복퍼! 닭고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불맛을 느낄 수 있는 반려견 비스킷입니다. 강아지 영양에 좋은 비타민과 칼슘 등 사람이 먹어도 무해한 재료를 만들어줬대요. 버거킹 혹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배달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증정하고 있습니다. 벌써 온라인에는 댕댕이들의 먹방 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은 개님과 함께 사이좋게 야무진 야식 한 판 어떠세요? 이 영상 보셨어요? 스마트폰 물어다 준 흰 돌고래 진짜 귀엽죠? 근데 얘가 알고 보니 스파이였다면? 지난달 노르웨이 해안에서 발견된 이 고래 배를 기웃거리는 게 수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액션캠을 달 수 있는 특수 목줄을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훈련받은 스파이다 라는 의혹을 받게 됐죠. 주민들은 목줄을 제거해 바다에 풀어줬는데요. 핸드폰 물어준 돌고래도 여기서 출몰을 해서 둘이 같은 고래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벨루가 고래는 지능이 높아서 개처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러시아 해군은 전투 돌고래 부대를 운영했고요. 90년대 동물학대 논란과 함께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비밀리에 계속 부대를 운영 중이다 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엽고 똑똑한 친구들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아라! No!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이제는 자주자주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